안녕하십니까? 여성훈입니다. 자, 2020년 위험물 기능장 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 기능장 실기 시험입니다. 자, 시험 시간은 총 2시간입니다. 필답형으로만 출제가 되거든요. 2018년까지는 20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배점은 5점이었죠.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됐었는데 2019년부터 19문제로 출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19문제 혹은 20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그런데 한 문제당 5점 또는 10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19문제로 출제를 하고 그 중에 한 문제는 배점을 10점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19년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계속 이 19문제에다가 10점, 배점짜리 문제는 출제를 계속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더 어렵거든요. 어떤 개념이었냐면 주유 취급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하는 정도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만큼 점수를 주는 그런 개념이어서 난이도는 훨씬 더 높게 체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요. 과목입니다. 자, 일반화 유체역학 6.3% 정도 출제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유체역학은 1%입니다.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위험물 성질 취급이 37.5%고요.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설 기준하고 소화수기 포함해서 53.7%. 무려 반 이상이 위험물 법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능장 실기에 대한 구성입니다. 자, 그다음에 커리큘럼 보시면은 총 57강인데요. 이론 강의가 29개고요. 관여식 문제가 28개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출 문제 양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53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다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이전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은 53회 이후에 나오는 그 문제들의 반복되는 부분들이 반복 문제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없는 것들이 몇개 있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53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수험자 입장에서는 사실을 타더라도 그래도 좀더 많이 풀리지 않겠나라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일단 기출 문제에 대한 양은 이만큼으로 일단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전 문제들의 어떤 추린 부분이라든지 혹은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능장 실기 합격률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9.3%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16년, 17년, 18년까지는 계속 증가 추세죠.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16년도에는 53.5%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 뚝 떨어지고요. 18년도에 잠깐 올랐다가 19년도에는 25.6%가 나왔는데, 자, 이건, 1년에 시험 두번 있습니다. 그런데 19년 상반기에는 10%대였습니다. 합격률이. 그리고 하반기에 조금 높아져서 평균이 25.6이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느낌이 훅 드는 그런 시험으로 약간 바뀌었다는 분위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 2020년도 19년도 형태의 혹은 수준의 문제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준비를 좀 할 어떤 대응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 그 부분은 어쨌든 19년도의 기출 문제 형태를 한번 분석해 보고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향입니다. 위험물 반응식과 계산 문제 위주의 출제. 다시 말해서 기능 장실기에서는 위험물의 어떤 반응식을 쓰시오. 자, 이렇게 묻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반응식을 썼으면 그에 따른 계산 문제까지 출제를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하고 세부 기준입니다. 자, 이것을 서술형으로 작성을 해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제조소 등의 기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복합적인 형태로 출제가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이 한 문제 배점이 10점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번 항목은 2019년도에 새롭게 바뀐 어떤 문화, 기능장 실기에 대한 어떤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지금까지의 출제 문제와 전혀 다른 형태로 출제. 이건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역시 19년도였습니다. 2019년도. 탱크 내용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내용이 있는데 자, 파이 R 제곱에다가 직선 구간인 L 더하기 3분의 양쪽으로 볼록한 형태의 부분은 탱크 내용적 공식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출제 문제들은 이런 그림을 주고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19년도에 출제된 부분들은 이 식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 이 내용적 공식에 맞도록 탱크의 그림을 그리시오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지름 R이 있고 여기에 L, L1, L2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공부할 때 이걸 한 번이라도 그려봤으면 모르겠지만 안 그리죠. 왜? 항상 제시되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풀다가 역으로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손도 못 댈 수 있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바꾸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험 유의사항입니다. 자, 문항수 확인하시고요. 19문제인지 20문제인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잘못 적었다면 답안 정정할 때는 두 줄로 그어서만 표시하십시오. 감독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 줄만 그으시고 흑색 볼펜이나 사인펜만 가능하고 샤프나 연필이나 적색 등 다른 색깔 쓰면 아예 채점하지 않습니다. 실격입니다. 반드시 흑색 볼펜, 사인펜만 가능하고 계산 및 연습 공간은 각 시험지 하단에 연습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해서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면 문제 여기다가 연습란이라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만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답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 처리한다. 자, 단위가 없어도 오답이고요. 단위가 틀려도 오답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 혹은 어떤 거리 묻는 문제 등에서 반드시 단위가 그 답에 맞도록 표시가 돼야 되지 잘못되거나 없거나 하면 오답인데 예를 들어서 안전 거리를 물을 때 몇 미터 이상인가 이렇게 물으면 30미터 답이라면 단위 적을 필요 없죠. 이미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방호틀 두께는 얼마인가?
그러면 2.3mm 이상이라는 답인데 문제에서 얼마 이상인가 물었을 때는 2.3mm를 안 적으면 오답이란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단위 꼭 조심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소수점이 발생할 때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는 게 규정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틀립니다. 자, 15.368이 나왔습니다. 소수점 하나, 둘, 세 자리. 이 8은 반올림이 가능한 수기 때문에 앞에를 올려서 답을 15.37로 적어야 되지. 이렇게 적으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8이 아니라 4가 왔다. 이건 반올림 안 되는 수죠. 그래서 그냥 절삽니다. 이런 경우에는 답이 15.36으로. 자, 7번째로 파생되거나 가지수 요구하는 문제는 부분점수를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산 문제의 식과 답을 요구하는 경우에 식이 틀리거나 답이 틀리면 아예 제외 점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지수 요구하는 어떤 문제들은 부분점수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서술형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그 빈칸을 두지 말고 채울 수 있도록 채점위원들이 읽어보고 법과 똑같은 문장이 아니지만 어떤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되면은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크니까요. 빈칸 두지 말고 꼭 채워둘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면 붙어있던 녹색 번호표 꼭 반납하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0년 위험물 기능장 실기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한번 봤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